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올해 제가 왕의 기한이라고 표현했던 두 대의 차량이 있었죠. 그 중에 기아차의 중형 세단인 K5가 11월에 3세대로 풀체인지를 앞두고 있습니다. K5는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치열한 시장인 중형 시장에서 쏘나타와 뜨거운 경쟁을 하는 차량이죠. 이번에 출시될 K5는 3세대 모델로 지금까지 여러 차례 알려드렸던 것처럼 파격적인 변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쏘나타와 경쟁해서 번번이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3세대 K5는 쏘나타와 제대로 된 경쟁을 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K5는 기아차의 볼륨 모델이면서요. 그동안 서자의 서름을 가지고 어쩌면 늘 2인자의 입장이었다면요. 3세대 K5는 지금까지와 다른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출시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쏘나타를 뛰어넘는 기염을 보여주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자동차 전면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3세대 K5의 헤드램프를 최초로 알려드렸죠. 최근까지 위장막으로 촘촘하게 가려져 있었던 헤드램프 디자인은 1세대나 2세대처럼 세련된 느낌의 디자인이 그대로 계승될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하지만 헤드램프 부품이 공개되면서요, 파격적인 디자인 때문에 상당히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공개된 K5 헤드램프는요, 현행처럼 단정하고 세련된 느낌보다는요, 개성이 넘치는 디자인으로 측면부와 후면부 쪽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디자인입니다. 부족한 발실력으로요, 위장막 차량과 합성해 보니까요, 자신만의 존재감을 확실히 인식시키는 듯한 이러한 디자인이 3세대 K5에 적용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3세대 K5에서 가장 많이 질문을 주셨던 전자식 변속기의 타입을 최초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최초로 테일램프의 디자인도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더 깜짝 놀랄만한 소식까지도 있는데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요, 공유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요즘 기아차를 생각하면 기분까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기아차가 작심하고 선보인 뭐 셀토스나요, K7 프리미어를 보면요, 이 차량이 국내에서 제조한 차량이 맞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멋진 스타일에 있어서 글로벌 유수 브랜드와 비교해보더라도요, 결코 부족함이 없는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오래된 일로 기억하는데요, 아마도 10년이 훨씬 뛰어넘었죠. 폭스바겐, 아우디 출신의 피터 슈라이어가 현대차의 수장으로 영입이 되면서요, 기아이스 디자인이란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었죠. 당시만 하더라도 뭔가 많이 멀어 보이는 그러한 캐치프레이즈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니까요, 기아차의 디자인 혁명이 이제서야, 최근에 들어서야 완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피터 슈라이어는 K5를 통해서 진보에 있었던 대한민국 자동차 디자인 역사를 새롭게 만들었었죠. 기아차의 패밀리룩인 지금의 K시리즈의 정체성을 만든 바로 장본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더욱 주목을 받는 차량이 있다면요, 그리고 왕의 귀환으로 표현했었던 올해의 주인공 3세대 K5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세대 K5의 높은 경쟁력은 이미 여러 차례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출시가 얼마 남지 않는 최근까지도 확인되지 않았던 점이 바로 변속기 타입이었습니다. K5에는 전자식 변속기가 적용되겠지만 기어 노브 타입이 제공될지 또는 쏘나타처럼 버튼식이 제공될지 지금까지 포착된 위장막 차량에서 본다면요, 위로 솟은 듯한 기아 노브가 목격되지 않으면서요, 일부에서는 버튼식 방식이 제공되지 않겠느냐는 푸념 섞인 반응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현대차에서 제공하는 버튼식 타입의 경우 직접 시승해서 운행해 보니까요, 장점도 분명히 있겠지만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게 느껴졌습니다. 따라서 기아차만큼은 차별성 관점에서도요, 기아 노브 방식을 계속 이어가길 희망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K5도 기아 노브 타입으로 계승해주길 희망했지만 지금까지 포착된 K5 위장막 촬영에서는 이러한 기어 노브의 단서를 찾기 힘들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K5에 버튼식 타입이 적용될 것이라는 지배적인 분위기 속에 네이버 카페 K5 풀체인지 DL3 클럽에서 이번에 아주 중요한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K5 GT 버전 기억하시죠? 이러한 소식도 K5 풀체인지 DL3 클럽의 자료를 인용해서 알려드렸었는데요. 발빠른 정보를 찾으시는 분들이라면요,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어의 타입은 두 가지로 기어 노브 타입과 원형 다이얼 타입 두 가지로 출시가 되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보통 조금 추상적인 의미로요, 신차를 언급할 땐 예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하지만 확인이라고 하니 상당히 충격적인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정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 속까지 후련해지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타입은 엔진의 성격에 따라서 제공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짜릿한 주행 성능을 제공하는 터보와 고성능 GT 버전에서는요, 기어 노브 타입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고요. 일반 엔진에서는 원형 다이얼 타입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원형 다이얼 타입이 좀 더 상위 버전, 고급 버전이라고 생각하셔서요. 옆머리가 반대로 생각하실 것 같기도 한데요. 터보나 GT의 경우는 기아를 변속하는 짜릿한 손맛의 조작감을 느끼기 위해서 기어 노브 타입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옆목구름의 예상이니 가볍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최초로 새롭게 선보일 원형 다이얼의 작동 방식은 조그 셔틀 다이얼을요, 드라이브 모드와 후진 모드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형 다이얼 위쪽을 누르면요, 파킹 모드로 진입하게 됩니다. 원형 다이얼을 보면서요, 80년대 후반 그리고 90년대 초반까지 유행했었던 비디오 재생기죠. VTR이 떠올랐습니다. 당시의 최신 비디오 재생기의 최고급 모델에서는요, 이러한 원형 조그 버튼이 제공되었는데요. 앞으로 이동하거나 뒤로 가거나 아니면요, 비디오의 어떤 배속을 조정하기에 정말 편리했었습니다. 편리성 때문에 크게 유행하다 보니까요, 리모컨에도 조그 다이얼이 제공되었습니다.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속도까지 조절되면서 정말 편리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전자식 변속 버튼과 비교해보면요, R 후진, N 중립, D 드라이브, R&D로 이루어진 버튼과요, 별도로 P 파킹으로 이루어진 전자식 변속 버튼의 경우 항상 눈으로 확인을 하고요, 조작을 해야 합니다. 그래도 손에 익숙해지더라도요, 안전을 위해서 뭐 그리고 직관성을 위해서 약간 불편한 부분은 여전하게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반면 원형 다이얼 방식의 경우 시동을 걸고요, 한쪽으로 움직이면 드라이브 모드로 진입을 하죠. 그리고 반대쪽으로 움직이면 후진 모드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요, 손의 감각이 좀 익숙해진다면 버튼식 방식보다는 훨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좀 더 직관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현대차는 버튼식 방식으로, 기아차는 원형 다이얼식 방식으로 적용하면서요, 차별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두 방식 중에서 원형 다이얼 방식이 개인적으로 좀 더 편리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러한 부분은 개인적인 취향일 수 있으니 가볍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형 다이얼 방식은 랜드로버나요, 재고의 차량에서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최근 출시된 6세대 익스플로러에서도요, 적용된 방식입니다. 테일램프의 디자인도 추가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자세하게 보시면요, K7 프리미어에서 적용된 절지선, 점선이죠. 점선 디자인이 적용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K5 DL3 넘버원 클럽에 의하면요, 옵션 사용과 기본 사용으로 나누는데요, 그러한 기준들이 안에 있는 LED 타입과 벌브 타입에 따라서 나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모습의 테일램프 디자인도 최초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점선 디자인, 일명 절취선 디자인은요, K7과 동일한 디자인이 적용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절취선의 개수는 K7이 K5보다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테일램프의 디자인을 비교해보면요,
K5는 바깥쪽이 기역자 형태로 꺾이는 형태죠. 반면 K7은요, Z자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깜짝 놀랄만한 사진이 포착되었습니다. 후면부 디자인에서 어떤 부분인지 여러분은 발견하셨나요? 아, 다소 충격적인 이런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출시된 국내 차량 중에서 리어에 이 정도 크기와 깊이감이 느껴지는 에어덕트를 보신 적 있나요? 이 정도 디자인이라면요, 기아차가 3세대 K5를 작정하고 만들었다고 표현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에어로 다이내믹 디자인, 역대급인데요. 이러한 디자인은 고속로를 대표하는 브랜드죠. 벤츠 CLA 클래스 AMG 차량에서요, 리어 에어덕트 디자인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3세대 K5가 좀 더 파격적인 디자인의 에어덕트를 제공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부를 자세히 보시면 크롬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아, 정말 놀랍습니다. 최근까지 여러 차례 3세대 K5의 소식을 알려드리면서요, 디자인에 놀라고 파격적인 변신에 한 번 더 놀랐습니다. 이번에는 소나타와 제대로 된 경쟁을 하더라도요, 서자인 K5가 이 정도면 소나타를 압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세대 K5의 경쟁력은 한마디로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K5의 소식을 전달해드리면서요, 헤드램프의 디자인, 테일램프의 디자인, 그리고 기어 타입이 가장 궁금했는데 한꺼번에 해결되는 것 같아서요. 이렇게 좋은 정보를 제공해주신 네이버 카페 K5 DL3 넘버원클럽에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3세대 K5에 한 발 더 다가가 보겠습니다. 연목그룹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국내에서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듣고 싶다면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공간과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요,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